예, 개명준입니다. 네, 장관님과 모든 공무원들 네. 수고 많으십니다. 아까 우리 존경하는 염덕렬 의원님 질문과 연결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지난 주일날 90%의 교회는 잘 협조를 했지만 예배를 번 10%의 대형교회 또 지난 부산에서 온천교회가 수십 명, 3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네. 그건 대형교회도 아닙니다. 중형교회 정도 급이죠. 그렇게 봤을 때 이 종교 집회나 스포츠 집회 등에서 99%가 잘 자제 권고에 따라 주더라도 1%의 구멍 때문에 새로운 슈퍼 전파의 온상이 될 수도 있단 말이죠. 그래서 제가 지난 월요일 날 공개적으로 대통령께 긴급 명령권 발동을 요청을 드리기도 했는데 특히 우리 문체부 관련된 일만 놓고 보면은 이런 종교 행사나 체육 행사 등 잘못되었을 때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그 1%의 소지 조치 없애기 위해서 이런 그 집회를 원칙 금지하고 필요시에 장관이나 광역 지자체장의 허가를 얻어서 개최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이것도 현재의 법 체계상 어렵다 그러면 역시 대통령 긴급 명령권을 발동해서 조치하는 수밖에 없겠다 싶은데 이 점 대통령께 건의를 드릴 생각이 없으십니까? 네, 지금 현재 이제 중대본에서 모든 정책은 이제 저희들이 관계부처가 모여서 하고 있는데요. 이, 어떻든 종교가. 지금 현재 그 법 체계 안에서는 네. 자제 권고 이상 어려우니까 네. 그걸 명령권을 발동해서 원칙 금지를 하고 꼭 필요한 행사는 허가를 얻어서 해라. 이렇게 하려 그러면 역시 헌법상의 긴급 명령권 발동밖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. 그 점을 건의하실 생각이 없는가 이 말씀입니다. 예, 그것에 대한 중대본에서 한번 저 우리 의원님 말씀 주셨고 그래서 예, 예. 이런 저 제안들이 있으니까 한번 저 예, 전달을 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해 예. 주시고요. 화평 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